이 장면을 찍기 위해서 날짜를 잡았는데 비가 왔고 또 이걸 찍는데 사람들이 또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이 앞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카메라 뒤에서도 사람이 이제 왔다 갔다 거려요. 특히 누가? 이 동네에 사시는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할아버지들. 아,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촬영한다고 얘기는 드렸는데도 그냥 촬영이 궁금하고 이제 구경하고 싶으니까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뒤에도 막 엔진하고 이 뒤에 이제 카메라 뒤쪽에 보면 뒤쪽에서도 막 수근수근거리고 뭐 하는 겨? 이거 촬영하는 거야? 뭐야? 막 수근수근거려가지고 또 이제 조연출이 가서 배우들이 가서 또좀 조용히 해달라고 하고 부탁하고 사정하고 그리고 또 하는데 또 비행기 날아가고 비행기 아무튼 이제 골머리를 썩겠습니다 진짜. 무당벌레가 나무에 매달려 울고 있어 이 개새끼야. 자체가 이 로켓 자체가 김포인데 여기 김포에 비행기가 엄청 날아다녀요. 진짜 어떻게 보면 5분에 한 번씩 날아다니기도 하고 비행기 소리 때문에 엔진이 너무 났었어요. 그래서 이 소리를 현장 사운드를 따로 땄고 그다음에 이 촬영을 할때 소리 때문에 이 골목에서 벌어지는 신들이 좀어몇 장면이 있는데 그 비행기 소리 때문에 아 진짜 막제 골머리를 썩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오프닝 시퀀스라고 있는데, 이제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앞으로 펼쳐질 영화의 장르나, 이제 한 1분 30초? 아니면 뭐 길게는 2분 15초 안에 함축적으로 주인공이 어떤 일을 하고, 이 세계관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을,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갈등들, 캐릭터의 이제 어떤 성격들, 이제 현대 영화에서는 이제 뭐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이 무당신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닝 시퀀스로 무당신을 잡았고요. 그래서 오프닝 시퀀스에 앞으로 펼쳐질 주인공에 대한 이름이 거론되고, 그다음에 주인공에 대한 운명과 주인공의 적대자, 장애물들을 소개하고 이제 암시하고 무당 시퀀스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장면을 보면 무당벌레가 나무에 매달려 울고 있어 이 개새끼야. 무당 앞에 이제 건달 3명이 우연찮게 왔어요. 왔는데 본격적인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두개 운명을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건달 세 명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미친놈인지 악마인지 이게 뭔 소리 하는 건지. 나는 우리는 점을 보러 왔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조폭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이제 조폭 생활에서 돈을 좀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까? 이렇게 해서 점을 보러 왔는데 악마 같은 무당이 건달들 세명 앞에서 앞으로 펼쳐질 조폭들에 관련된 주인공이 어떻게 처해 있고 한이 맺혀 있고 그리고 얼마나 불쌍하고 슬픈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아이러니, 서스펜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블랙 코미디 톤들이 잡혀 있는 장면들이죠. 막 울면서 막 벌벌벌 떨면서 이제 이 주둥이에 보면은 이제 막 이렇게 피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있죠? 이거는 어저께도 얘기했듯이 복분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당이 이 신을 촬영할 때 벽에다가 이제 칼을 꽂아야 되는데 칼을 꽂고 이제 딱 이렇게 돌리는 고개를 얼굴을 돌리는 이런 장면을 연출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벽에 이제 시멘트 벽이라서 이 칼이 시멘트 벽에 박히지 않잖아요. 저 이제 뒷벽에다가 스티로폼을 좀 두껍게 붙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페인트칠을 다시 위에다 덧칠을 했습니다. 이제 칼을 찌르는 효과와 그다음에 편집에서 이제 저속 화면과 정상 화면을 교차 편집하면서 이제 이 장면이 나왔죠. 요 벽을 찌를 때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돌죠. 이렇게 돌고 그래서 이 벽을 찌를 때 좀 칼이 박히는 그런 느낌을 이제 벽이 이제 칼이 박히지 않으면 칼이 시카를 들고 있기 때문에 소리 다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염려도 있었고 여기에 무당 시퀀스 오프닝 시퀀스에 나오는 이제 음악들은 직접 돈을 주고 샀습니다. 이 제작비는 없었기 때문에 제작비는 터무니없이 부족했지만 이 무당벌레의 모든 제작 촬영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모두 들어가는 그리고 이제 뭐 후반 작업에 들어가는 그런 모든 것들은 제 자비로 빚을 내서 돈을 빌려서 이렇게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 영화사에서 전혀 도움이 없었고 나중에 이제 그 한 3개월 정도 이제 배우들이 좀 돈을 모아가지고 조금 돈을 모아가지고 보탠 거 있는데 그건 터무니없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돌아서 착하게 살아 그러죠. 이 지금 점 보러 온 이 조폭들하고 무당하고 원래 이제 점을 보러 가면 이제 그 점 보는 사람 위주로 이렇게 점을 봐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전혀 조폭들하고 무당하고 소통이 전혀 안 돼요. 근데 서로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대립의 갈등, 내면적인 갈등들, 외면적인 갈등들을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가죠. 이렇게 나가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착하게 살아 그러면서 이제 진짜 죽일 듯이 잡아먹을 듯이 무당이 달려드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배우 3명이 무당이 겁나가지고 뛰쳐나가잖아요. 뛰쳐나가는데 이제 오른쪽으로 나가면은 밖이에요. 그래서 바깥에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각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왼쪽으로 빠지라고 했는데 왼쪽에는 이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가지고 나가자마자 바로 벽에 붙어 있으라고 했어요. 급박하고 불안하고 공포 어떤 이런 소리만 좀 내달라고 무당으로 장면 전환되면서 그러면서 이 악마적인 주인공 이둑이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서 엄마와 순이를 잃게 된 그 한맺힌 주인공의 갈등 메인 플롯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오프닝 시퀀스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무당신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영화가 이게 한 1분 50초인가 이제 오프닝 시퀀스가 2분 13초인가 그럴 거예요. 아무튼 1분에서 2분 사이인데 오프닝 시퀀스를 빨리 치고 나와야 됩니다. 현대 영화는. 그래서 나오고 나서 바로 이렇게 타이틀이 뜨죠. 타이틀이 뜨면서 배경 속에 이제 무당의 이제 웃음소리. 이게 웃음소리인지 울음소리인지 모를 어떤 그런 악마적인 소리가 나면서 이 제목에서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보면 샤이먼 보고 처음에는 샤이먼 보고 이게 뭐지? 이게 왜 무당벌레지?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샤이먼은 이제 한 무당 이런 어떤 뜻을 갖고 있고 버그는 이제 벌레인데 원래 이제 무당벌레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디버그인데 여기다가 이제 합성어 제가 이제 이 제목을 따로 만들었어요. 영화 타이틀 제목 같은 경우는 주인공의 갈등과 주인공의 메인 플롯하고 맞물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화가 끝나면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이 됐던 관객이 아 왜 제목이 샤이먼 버그였나 이렇게 그래서 영화가 끝날 때 아니면 영화의 중간에 대입될 때 이제 영화가 액트 1, 액트 2, 액트 3장을 거치면서 서서히 관객한테 아 이 제목이 왜 샤이먼 버그구나 라고 이렇게 서서히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모든 영화 제목은 처음에 시나리오를 쓸 때나 시나리오를 쓸 때는 가제 가상의 제목을 갖고 시작을 하는데 이제 탈고를 하고 촬영 이제 콘티가 나올 전까지의 이제 제목이 뒤늦게 딱 튀어나온 경우도 있어요. 이 샤이먼 버그라는 이제 이 제목도 나중에 튀어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냥 무당벌레였고 죽죽죽이었고 죽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이제 어떤 이런 한을 풀어가는 이야기로 스토리 전개가 됐다가 이제 나중에 영화 이제 시나리오 탈고가 됐을 때 뭐 20고 30고가 지나고 탈고를 했을 때 제목이 이제 딱 이렇게 잉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시나리오를 쓸 때 처음에 그 제목을 이제 너무 이렇게 고정적으로 정립시키지 마시고 제목이라는 건 시나리오가 탈고가 되면 제목은 그에 맞춰서 주인공의 갈등에 맞춰서 주인공이 말하고 싶은 주제에 맞춰서 딱 튀어나옵니다. 근데 시나리오가 만약에 견고하지 않고 어떤 구조가
이제 좀 뒤틀린다거나 흔들린다거나 구축이 되지 않으면 제목이 주인공의 갈등과 언밸런스가 나요. 그리고 또 이제 주인공의 이제 갈등도 있지만 주인공을 받쳐주고 주인공을 괴롭히는 장애물, 적대자, 서브플롯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시나리오 강의 때 따로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타이틀이 뜨고 그리고 이제 잠깐 이제 본격적인 영화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액트 1, 1장이 액트 1, 1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되는데 이 장면에서 이둑이 이제 무당 시퀀스가 끝나고 이제 이둑이 엄마 냄새를 맡고 어떤 집을 찾아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을지년스럽고 이 골목 자체가 이 로켓 자체가 김포인데 여기 김포에 비행기가 엄청 날아다녀요. 진짜 어떻게 보면 5분에 한 번씩 날아다니기도 하고 비행기 소리 때문에 엔지가 너무 났었어요. 그래서 이 소리를 현장 사운드를 따로 땄고 그다음에 이 촬영을 할때 소리 때문에 이 골목에서 벌어지는 신들이 좀몇 장면이 있는데 그 비행기 소리 때문에 아 진짜 막제 골머리를 썩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둑이 이렇게 걸어오잖아요. 걸어오는데 바로 이제 이 파란 이제 이런 파란 계단 바로 이쪽 반대쪽 이쪽 집에 어떤 이제 주인 아주머니께서 저번에 이제 그 신넘버 원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 이제 아주머니께서 우리가 이제 이 로켓을 찾기 전에 이 골목을 이렇게 카메라 들고 돌아다니다가 옆에 아주머니가 갑자기 이제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뭐 하시는 분들이냐 그래서 촬영하려고 하는데 촬영하는 장소를 좀 구하려고 하는데 옆에 아주머니께서 자기 바로 위에 있는 집이 자기 이제 아는 동생의 집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극적으로 로케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화분들 있죠, 여러분들. 여기 화분들이 있어요. 이거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다 지금 세트를 잡은 거예요. 화분을 갖다 놓고 일일이 다 하나씩을 다 잡은 겁니다. 대신 중요한 거는 요 계단의 파란 색깔과 이런 것들, 이런 이제 그 계단 올라갈 때 잡는 이런 것들의 색깔은 이건 그대로인데 이 화분 이런 거는 일일이 다 그나마 주위에 있던 거나 아는 지인을 통해서 여기다 다 배치를 한 거예요. 화분이 진짜 엄청 무겁더라고요. 무거워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 로케 이 미술 이 장면을 찍기 위해서 이 그림이 나오기까지 정말 이 장면을 찍기 위해서 날짜를 잡았는데 비가 왔고 또 이걸 찍는데 사람들이 또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이 앞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카메라 뒤에서도 사람이 이제 왔다 갔다 거려요. 특히 누가? 이 동네에 사시는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할아버지들. 아,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촬영한다고 얘기는 드렸는데도 그냥 촬영이 궁금하고 이제 구경하고 싶으니까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뒤에도 막 엔진 나고 이 뒤에 이제 카메라 뒤쪽에 보면 뒤쪽에서도 막 수근수근거리고 뭐 하는 겨? 이거 촬영하는 거야? 뭐야? 막 수근수근거려가지고 또 이제 조연출이 가서 배우들이 가서 또좀 조용히 해달라고 하고 부탁하고 사정하고 그리고 또 하는데 또 비행기 날아가고 비행기 아무튼 이제 골머리를 썩혔습니다. 진짜 골머리를 썩혔던. 그래서 아니 그 하지만 되게 재밌었고 그랬고 우리 배우들이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둑이 걸어오는 장면인데 이둑이 걸어오는 장면들을 좀 타이트하게보다 멀리에서 걸어오는 장면들 그러면서 고독하면서도 외로우면서도 뭔가 조금 벌레 같은 그런 느낌 스멀스멀거리는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그리고 이제 이 주인공 이둑이 이 입고 있는 이옷 있잖아요. 이 무당벌레 옷은 한국의 쿠팡에서는 이 사이즈가 안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해외에서 직판해가지고 이 사이즈를 구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이둑이 골목에 걸어올 때 이게 냄새를 맡잖아요. 그러니까 이둑이라는 캐릭터는 사람이 거의 아니에요. 어렸을 때 아버지의 폭력으로 엄마와 그다음에 순이 가족을 잃고 그리고 엄마를 찾기 위해서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성장하기까지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집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많은 발생되는 문제들을 겪고 성장한 벌레 같은
벌레 같은 캐릭터예요. 그래서 거의 사람이 행동하는 양식이 거의 없고 그냥 냄새, 엄마의 그리움만 찾는 엄마, 그 목적 자체가 엄마의 그리움을 찾는, 엄마만 찾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행동 양식이 냄새를 맡는 그런, 그리고 눈빛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느리고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냄새를 맡고 이제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둑이 이렇게 집을 찾아오는 경로는 나중에 이제 영화가 시작되고 나서 뒤늦게 밝혀지는데, 교차 편집으로 보여주는데, 이둑이 이제 어느 날 이제 문방구에서 무당벌레라는 장난감을 이제 동전 넣고 이제 타르르 돌리는 거를 이제 뽑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어떤 여자가 누군가를 쫓기는 그 과정에서 뒤로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냄새를 맡는 거죠. 엄마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쫓아서 온 집이 이 집입니다. 근데 이 집에 이제 이상한 도둑, 이둑만 이제 이 집을 들어오는 게 아니고, 또 이 집에 나쁜 도둑도 이제 이 골목을 지나가다가 어떤 느낌에 좀 뭔가 돈이 있는 집, 도둑들이 그러잖아요. 돈이 있는 집을 잘 안다며. 그래가지고 나쁜 도둑 들어오고, 착둑은 또 여기서 어떤 쾌락과 스릴을 즐기는 이런 캐릭터의 착한 도둑인데, 이 착한 도둑도 이 골목을 지나다가 우연찮게 이제 한 집에 세 명이 같이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둑이 들어오는 장면과 그다음 나쁜 도둑이 나둑이 들어오는 장면과 이제 그다음 착한 도둑이 들어오는 장면, 이 골목이 같지만 이걸 좀 다르게 어떻게 차별성을 둬서 어떻게 좀 다른 그 각자의 캐릭터에 맞게 개성을 살려서 연출을 할 건지 이 고민을 좀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캐릭터 구축을 좀 견고하게 했기 때문에, 캐릭터가 살아있기 때문에 캐릭터에 맞춰서 촬영하다 보니까 이 골목, 똑같은 골목이지만 전혀 다르게 이제 매력으로 개성으로 이제 와 닿더라고요. 그런 느낌들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둑이 이렇게 냄새 맡고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샤이먼버그 무당벌레 신넘버 3에 대한 제작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바로 밑에 보면 이제 씬 넘버 4, 나는 사람에게 포기했다. 이제 주인공 이둑이 이제 집으로 들어오죠. 집으로 들어오면 집 안에 있는 어떤 이제 소품들이나 어떻게 촬영을 했고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는지를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샤이먼버그 무당벌레 씬 넘버 3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